와, 오늘 주말인데 쉴 새 없네요. 매장에 팔려고 놔뒀던 물건 다 팔았습니다. 그리고 지금 우리 친구랑 같이 조립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너가 직접 해볼래? 아니면 하는 거 볼래? 이 손님이 또 찾으러 올 수 있으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. 이제 CPU, 이게 정품 박스거든. 보면 여기 옆에 우측에 정품이라고 적혀 있는 게 국내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제품이고. 벌크는 지급 안 해. 벌크나 병행수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AS가 할 수 없어가지고 매입 자체를 안 합니다. 그래서 CPU 구매하면 여기에 스티커 같이 다 붙여줘야 돼요. 그리고 정품 스티커도 붙여줘야 되고 CPU 떼주고 이제 쿨러 같이 있죠. 쿨러 같은 경우는 돌아갈 때 안 꺾이게끔 요거 선은 먼저 제거를 해주고 CPU만 장착할게. 요거 소켓 손상되면 또 일이 늘어나니까 MSI의 B360M Pro 모델이고요. 소켓을 열어보면 여기에 점 보이지? 아니면 삼각형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어. CPU도 삼각형 보이지? 요게 요렇게 장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CPU 장착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. 탕 떨구면 소켓 휘어지니까 그러면 교정을 해야 되거든. 위에부터 딱 맞춰주고 딱 폼 걸리면 폼 놓으면 돼. 그래서 내려놓고 빼면 자동으로 빠져. 쿨러도 한번 껴볼래? 이 상태로 지금 딱 폼 맞춘 다음에 따갑따갑따갑 누르면 돼. 하나씩 눌러봐. 그렇지. 그리고 한번 흔들어봐. 잘 고정이 됐는지. 그리고 라인을 쭉 빼서 선 정리를 해주는 게 보기 좋으니까. 사양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지금 일단 CPU까지 다 조립을 했고 i5-9400F에 B365 칩셋이 들어간 MSI B365 Pro 모델 들어가고요.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GTX 1660 모델 들어갑니다.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의 사이클론 3 600W짜리 모델 들어가고 케이스는 T110 모델 이 들어갑니다. 메모리 같은 경우도 DDR4 8GB짜리 두 개 해가지고 총 16GB가 들어갑니다. 메모리 같은 경우도 장착을 할 때 보면 여기에 퍼스트라고 적혀 있어? 보이지? 네. 여기 먼저 꽂아줘야 돼.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퍼스트는 어디랑 어디일까? 아니지. 1, 2, 3, 4 이렇게 돼 있는데 2번하고 4번이 먼저 퍼스트라고 돼 있지. 2번하고 4번만 열어서 먼저 꽂아주면 돼. 굳이 뭐 상관은 없어. 근데 2번하고 4번이 1채널이야. 1번하고 3번이 2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어. 딱 수평으로 넣은 다음에 주면 딱 하고 딱 들어가. 한번 해봐. 부서질까 못하겠어? 딱 넣으면 딱 하고 들어가지. 이런 메모리가 정상적으로 접속이 된다. 나는 딱 여기까지 조립하고 메인보드를 치워. 왜냐면 케이스를 조립을 해야 되거든. 나사를 다 풀어주고 나사 안 잊어먹게 조심해야 돼. 메인보드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SSD 카드 브라켓까지 같이 다 달려있어. SSD 같은 경우는 BX500 240기가 마이크론 제품 들어갑니다. 이쪽 뒤쪽까지 다 제거해주고 최대한 선이 보이지 않도록 선을 최대한 숨겨서 조립을 합니다. 그리고 파워는 하단으로 들어가죠. 펜 보이지? 밑으로 하단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막히면 불나. 그래서 이거는 파워가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. 이렇게 이 나사까지 같이 다 제공이 됩니다. 케이스에 메인보드 나사까지 다 제공이 되니까 모양에 따라서 쓰는 곳이 다 달라. 또 잘 맞춰줘야 돼요. 파워는 다 조립했고 최대한 선이 안 보이기 위해서 파워 케이블이 뒤로 가야 되죠. 컴퓨터 조립은 해봤어? 한번? 왜냐면 컴퓨터 정도 조립할 줄 알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쟁이 될 수 있어. 뒤로 배선을 다 빼놓고 여기서 나는 메인보드를 결속을 해. 메인보드 장착하기 전에 이 나사 선 있지? 이거를 다 스탠드오프라고 해. 이게 스탠드오프거든? 다 장착을 해준다 보면 돼요. 육각으로 된 게 스탠드오프야. 그래서 육각 렌치가 필요합니다. 이걸 왜 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알지? 다 라인 자체가 마이너스 곡선이 나와. 그게 케이스랑 접지가 되고 케이스는 이 파워의 그라운드 어스선하고 연결이 돼 있어. 뭔 말인지 알아? 그래서
그렇기 때문에 과전류가 흐르거나 이랬을 때 그렇지 케이스로 접지가 되면 전기가 케이스에서 또 열로 빠져나가서 땅으로 빠지는 거지. 아니면 더 큰 물체에다가 전기가 빠져야 되는 거지. 그래서 접지는 무조건 중요하고 ESD라고 하거든. 요게 이제 손상되는 게 싫다 해가지고 빨간색 와셔를 다는 경우가 간혹 있어. 그러면 고장 날 가능성이 커진다 라고 보면 돼. 메인보드 끝에 보면 이렇게 IO 패널이라고 하거든. 이건 또 항상 이쪽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벌려줘야 돼. 딱 끼면 다 들어가고 그러면 보드가 딱 맞지? 그리고 나사 다 꽂을 수 있게끔 돼 있지? 최대한 선 안 보이게끔 조립을 하는 게 조립의 팁이야.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 황컴 접했던 게 어떻게 접혔어 너는? 네이버에서 컴퓨터 그 찾아보면서 그래서 이제 뭐 블로그 보니까 유튜브도 안 해? 이렇게 본 거네. 유튜브 재미없지? 볼만해? 관련된 지식이 없거나 하면 진짜 영어라는 게 뭔 말인지도 몰라가지고 어렵거든. 내 거 지금 영상 편집해주는 우리 직원도 뭔 말인지 몰라. 그래픽카드는 GTX 1660. 또 그래픽카드 보조전원까지 연결해주면 정도 조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뚜껑 닫아주고 옆으로 하자. 오케이. 딱 하니까 조립되지? 네. 나중에 너가 크면 네. 알바하러 와. 네. 지금은 너를 알바를 채용하면 내가 잡혀가. 지금 한턱 불 예쁘게 누르면 RGB 누르면 화면 잘 들어오죠? F1번 눌러서 셋업 들어가면 BIOS 화면 들어가고 보면 i5-9400F 메모리 16기가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1660 잘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운영체제 설치하고 안될 것 같습니다. 운영체제는 윈도우 10 정품 홈으로 들어가서 설치가 됩니다. 마무리할까요 영상? 이번 영상? 구독자님들이 600명 있잖아. 잘 배우고 갑니다 라고 손을 흔들어줘야지. 오늘 이제 노트북도 수리도 하고 컴퓨터 전원 안 들어오는 것도 수리해보고 뭐 메인보드도 교체해보고 뭐 이렇게 거즘 한 6시간 동안 동네 컴퓨터 가게를 한번 체험해봤지. 오늘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게 뭐야? 그래픽카드에서 불 터진 거. 아. 유익한 시간이었니?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